네, 안녕하세요. 소요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고요.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에도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찍고 있는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적인 내용 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주가의 흐름,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죠. 그 이유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많이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제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6월 주도주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선물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좀 이른 이제 새벽 시간이기도 하고,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좀 열심히 약을 먹고 있는데, 목이 컨디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우선, 새로운 내용 먼저 보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제가 목이 아프든, 새벽이든, 주말 휴일이든, 열심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본격적인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전일자 6월 5일에 낮에도 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시장의 흐름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5월 29일, 5월 30일 요 양일간 시장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곧 고공행진하고 있던 나스닥이 삐끗하자 우리나라는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 좀 지켜보고 나면 주가는 다시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이었습니다. 6월 3일 월요일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죠. 정부에서 동해 영일 만에 석유랑 가스가 있다는 내용이 발표를 하면서 대왕고래 관련주로만 수급이 몰렸고 그동안 강했던 전력 관련주, 그렇죠?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원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전선주나 구리 마찬가지로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지난 6월 5일이 더 심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제룡전기, 자 변압기 대장주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LS 그룹 주 중에서 LS 일렉트릭, 마이너스 8%, LS 에코 에너지도 상승을 많이 반납을 했고요. 대한전선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석유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니까 마치 시소 게임을 하듯이 전력 관련주, 이 스토리가 다 있죠. 전선 관련주, 구리 관련주에서 이제 원전까지 왔는데 원전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껴들어 있던 SOFC 관련주 있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수소,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 SK 이터닉스 같은 게 있겠죠? 자, 이렇게 모두 다 대부분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 석유랑 이 전력이 결코 따로 놀 수가 없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거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석유가 발견됐다고 전력이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석유랑 가스가 나오면 이 석유 가스로 천연가스로 화력 발전을 돌리잖아요. 이거 외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자꾸 시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는 시장이 항상 순응을 해야 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5월 말에는 지수의 하락, 그리고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이때는 대왕고래 테마주의 등장으로 수급이 모두 다 일로 몰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전력 관련주나 원전 관련주가 끝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관련된 자료랑 이제 근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볼 텐데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뉴스케일 파워 50조 공급 규모에 대한 내용.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가 7월에 공개가 되죠. 아직도 1개월 이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날짜가 픽스된 게 아니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은 아직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자, 6월하고 7월 대응 전략, 눌림 돌파 매매 타점까지 최종 목표가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새로 나온 뉴스죠. 6월 5일에 나온 내용이고 미국에서 자, 에너지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되고 있고,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죠. 미국의 에너지 장관이 빅테크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조달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빅테크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라든지, 아마존, 이런 기업들. 물론 아마존은 이제 처음에 그
쇼핑몰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이제 빅테크 AI 쪽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지금 막대한 자금을 붓고 있는데 거의 수백조에서 천조까지도 자금을 투입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가 전력 소모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네 이제 자체적으로 좀 조달할 수준까지 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 붐에 대응해서 늘린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친환경 전력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 제니퍼 그레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원래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썼었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하지만 이걸로도 많이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이상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거다. 자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국내 전력망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계속 끌어다 쓸 거라면 그걸 자체 조달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나라에서 보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너무 부족하다 지금. 특히 이제 태양광 풍력은 더욱더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최근 인공지능의 기술 붐을 맞으면서 여기 나와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다. 자,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재생에너지 소비량이 높다. 자, 이런 거죠. 전력 소모가 많이 하면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면 그만큼 탄소 중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탄소 배출권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구의 뭐 섬이라든지 특정 지역에 나무를 엄청나게 심어가지고 탄소를 없앨 수 있는 탄소 중립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이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나라에서 제공하는 친환경 에너지를 계속 쓸 거라면 너네 이거 자체적으로 좀 해결해라. 이제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에너지부 장관이 하고 있는 거죠. 어우, 목소리가 너무 답답한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많은 기업들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논의된 내용 안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공동을 구매해 전력 수요를 충당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자, 정말,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이 공동 구매해서 이 SMR 원자로를 공동으로 구매해서 이거 갖다 쓰자. 이런 이야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빅테크 기업, 전력 기업, 원자력 회사들 사이에서도 서로 많은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는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몇 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SMR의 지금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가장 첫 번째 대장주고, 그 다음에 테라파워.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이제 테라파워라는 이제 회사를, 기업을 만들었죠. 사실 빌 게이츠는 진작부터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06년에 테라파워를 설립시켰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18년 전이라서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미래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 않았나. 자, 그래서 이 그레놈 장관은 SMR 개발 기업 뉴스케일의 파워와 실패 사례. 작년 11월쯤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쵸? 23년도 11월쯤에 이 뉴스케일 파워가 사업을 중간에 취소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SMR 소형 원자로를 이렇게 늘리려고 했는데 전력 구매자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기 앞서서 충분한 구매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셈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사업을 이제 중고에 취소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지금은 너나 할것 없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에너지를 가져오는 데, 확보하는 데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일주일이면 됐나요? 50조 규모의 SMR 원전 건설을 계획을 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은 작년하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조달 수단으로 원자력뿐 아니라 지열 발전 등 다른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면 지금은 어떤가요? 여기 급등할 때, 여기 급등한 날보다 지금의 날 상황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지금이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백악관에서, 그쵸? 또 연방 정부에서, 미국에서 정부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법을 또 제정을 하고 계속 추진하는 내용의 뉴스도 좀 나왔고,
자, 어제도 이제 에너지부 장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 좋아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일시적으로 이 고래 테마에 많이 쏠린 거래 대금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폭이 작진 않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관점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사실 어떤 기업인지 정확히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만 손에 꼽히는 기업이 몇개안 되기 때문에 뉴스킬 파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두산엔화빌리티는 뉴스킬 파워에 엄청난 자금을 좀 투자를 또 했고 핵심 부품, 원자로 등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례로 메타에서는 하나솔루션이죠. 하나큐셀이었나요? 자회사 한화의 태양광 단지를 이제 수주를 하면서 에너지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그쵸? 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에너지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인데, 자, 작년에 나온 내용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1년 전의 관점과 지금의 관점이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관점도 동일하다. 여기서 딱 하나만 볼게요. 자, 민간 기업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기업들이 돈을 쏟아붓는 확신의 이유라고 나왔습니다. 자, SMR 설계만 할수 있다면 국내 기업이 이제 수혜를 볼 거란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이 부분이 아니고요. 다음에. 자, 여기까지 보면. 자, SMR 개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뉴스킬 파워가 1등 대장주고, 그 다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USMC가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랑 GS랑 삼성이 뉴스킬 파워에 3천억, 다 합해서 3천억 정도 막대한 자금을 좀 투자를 했고, 자, 민간 기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원자력 발전을 지어서 이거를 이제 인근의 지역들 내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혹은 공장들에게 전력을 공급했는데, 이제는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네 자체적으로 해결해.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게이츠가 테라 파워를 설립을 했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스타트업 당시일 때 우리 기업도 당연히 참여했고, 자, 이 SMR이 가장 앞서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자, 기존의 대형 원전은 한국하고 프랑스가 가장 강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SMR은 미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나라랑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리 협력을 할수 있게끔 지분 투자도 하고, 그리고 밀접한 그 업무 협력을 하고 있다. 특히 네, 한국과 미국은 서로 좋은 파트너가 될수 있다. 왜? 대형 원전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술력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세는 SMR이 될 것이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현실이라는 얘기죠. 자, 빅테크 기업들이, 자, 메타뉴스, 아, 그거를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찾아와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큐셀에서 메타로 태양광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계속 조성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이슈 뭐가 있는지 기억하시죠? 자, 가장 가까운 거 7월에 체코 원전 이거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팀코리아 한수원이랑 팀코리아 삼성이랑 예를 들면 두산 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팀코리아가 수주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핵심 기술 원자료 두산 에너빌리티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남아있는 일정 체코가 끝이 아닙니다. 헝가리, 스웨덴, 영국, 폴란드. 특히 폴란드는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굉장히 많이 사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 방산하고 지금 상당히 밀접하게 협력을 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원전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대형 원전이 될 거란 말이죠. 대형 원전은 적어도 규모가 10조가 넘어갑니다. 최소 10조 넘어가는 대형 수주권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자, 이게 체코 이후에 나올 시나리오고,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특히 정부에서 너네 이거 SMR을 하던, 뭐 태양광 단지를 짓던, 풍력을 하던, 뭐라든 어쨌든 자체적으로 해결해봐. 그러면서 SMR 공동구매.
협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작년 11월에 실패를 했지만 뉴스케일 파워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패는 했지만 다시 이거를 논의하고 있다. 50조짜리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다시 한번. 이때는 구매자가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하려다 보니까 실패를 했는데, 중간에 취소했는데, 실패라기보다는 중간에 사업을 철회했는데, 지금은 구매자들이 많습니다. 굴지의 빅테크들이 구매를 하려고 하죠. 공동구매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50조 프로젝트가 계속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다 이거예요. 자, 그럼 단기적인 이렇게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추가 매수를 하면 좋겠죠. 근데 언제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 전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물타기 금지. 왜?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비중이 지금 예를 들어 10%밖에 못 샀다 쳐요. 난 30%까지 사고 싶어. 그럼 내려올 때마다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 빠질지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15,000원까지 빠집니다. 이런 사람 근거 없는 이야기고 이거는 시장에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누가? 일개 개인 투자자가, 일개 전문가가 바닥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미스터 마켓이 항상 정답이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 자, 어제 이렇게 크게 하락할 줄 알고 있었나요? 어제 외인들이 100만 주, 장중에 100만 주 매도했다가 50만 주 동시호가에 매수할지 아셨나요? 모른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저점을 지지하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 초입 구간을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된다. 더 높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올라가는 초입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정석입니다. 자, 이런 자료를 모두 좀 정리를 해놨고요.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료 받아보실 분은 계속 영상 시청해 주시고, 자, 그럼 오늘 수급은 어땠나 한번 보겠습니다. 짠. 자,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날 장중에 107만 주까지, 이거 지금 작아서 안 보실 텐데, 6월 4일에 장중에 마이너스 107만 주였습니다. 근데 동시호가 3시 30분 딱 되니까 이게 쏙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52만 주로 줄었고, 오늘은 또 매수를 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데 그 물량을 계산해 봤더니 880만 주더라. 적지 않은 양이다. 880만 주면 자 평단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만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올해 1월이면 여기네요. 여기 15,000원부터 2만원까지 모았다. 15,000원부터 2만원. 22,000원도 샀어요. 이거 2만원이라 칠게요. 그냥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자, 17,500원. 18,000원 될것 같은데. 곱하기 880만 주. 1,540억입니다. 자, 지금 5개월 동안 1,500원을, 1,500억 원을 미친 듯이 물량을 모으고 있더라. 그리고 아직도 매수세가 끝나지 않았다. 왜? 뉴스케일 파워 프로젝트가 시작될 거니까요. 그쵸? 자, 그럼 이런 단기적인 흐름에 우리 마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변하는 건 가격이고, 변하는 건 내 마음입니다.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앞으로 SMR의 대세가 된다는 거는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미국 정부뿐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업뿐 아니라, 여기도 내용 보시면, 체코 다음에, 자,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 원전 선진국들만 보유한 MMIS 기술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개발을 하려고, 어이쿠, 뭐가 떨어졌는데, 개발을 하려고 지금 나서고 있고, 뭐가 떨어졌네요. 자, 아무튼. 자, 그리고, 원전,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내용, 맞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회다. 나와 있고요. 경쟁력이 뛰어나다. 자, 국내 유일의 원자로 주기기 공급 기업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시황도 업황도 좋고 매우 좋은 상황에서 지금 단기간에 움직임이 하락했다고 절대 물량을 뺏기지 말자. 특히 이거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물량을 때려버리는 인위적인 움직임 내지는 이제 세력들의 눌림, 물량 털기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언제 사면 좋을까요? 또 목표가는 얼마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해당 내용을 모두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자료를 무료로 다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자료에 받아보시면, 자,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내용 정리해놨고,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7월이 공개된다는 내용, 또 가능성이랑 아니면 그 시나리오 정리해놨고, 6월 7월 대응 전략하고 최종 목표가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 상단의 전화번호 010-5904-8941번, 여기로 두산 에너 혹은 두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자료를 모두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고, 혼자서 매도 매수하시면 그냥 물량 뺏겨버립니다. 혹은 다음에 상승이 나올 때 너무 빨리 팔아서 팔고 났더니 거기서 두 배 오르더라, 50% 더 오르더라, 이런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 SMR이 대세가 됐기 때문에 파급력이 상당할 걸로 보이고, 쉽게 매도를 너무 쉽게 팔면 안 되는 그런 위치다. 조정은 나왔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료 모두 받아보셔서 도움되고 많은 참고가 될 거라고 좀 믿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 그 텔레그램 정보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텔레그램 정보방입니다. 자, 해당 방에서는 시장의 주도 테마를 좀 미리 알려드리고, 또 매수 타점도 나옵니다.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혹은 스윙 관점으로 매수매 타점도 안내드리고, 거래대금 테마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또 주요한 공시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실시간으로 빠르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번호는 동일합니다. 제 번호고 010-5904-8941번, 여기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입장. 자료 받아보실 분들은 두산 보내주시고, 텔레그램 정보방은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영상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입장 대기 상태가 되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입장 승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고해서 도움받아 가시길 바라고, 여기 나오는 종목을 매매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시장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많은 참여해서 도움받아 가시길 바라고, 저는 제 영상을 보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진심으로 수익을 내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계좌가 우상향하길 바라는 마음이고, 제 영상을 보지 않는 분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또 원전 후발주로 이제 급등이 가능한 종목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선물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6월까지 보는 거고, 7월 체코 이슈 있기 전까지 엑시트를 할 종목이기 때문에 한 달짜리 좀긴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가시길 바래요.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 또 추가로 나올 내용들 호재 나오면 언제든지 주말이든 휴일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안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 원전 수혜주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원전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왜 지금 원전 얘기를 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시장 주도주가 됐죠? 제가 지난 이제 5월 23일에도 이때 목요일이었는데, 이날에도 그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당시 내용을 좀 받아보신 분들은 좀 크게 수익을 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자, 5월 23일이죠. 자, 지난주 목요일이고,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두 개만 더. G2파워 아시죠? 신규 상장주 이후에 원전 역에서 급등은 나왔던 종목, 마찬가지로 박스권 돌파했다 안 했다 나왔다. 대충만 봐도 상승의 초입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20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우진엔텍은 어떤 종목인가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신규 상장주가 따따블 400%로 바뀐 이후로 처음 따따블 간 종목이에요. 따따블 상한가 두 번, 세 번. 근데 이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요렇게 나 이제 뛰쳐나갈 거야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원전 수혜주 두 가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 체코
자,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고요.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해당 내용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후속주 나와 있고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세력주 연구소 TV 우진엔텍 매수가는 34,000원 이하로 잡아보자. 자, 체코 30조 초대박 원전 수주 있고 7월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방한은 이제 하셨죠. 자, 6월은 원전이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사적 신고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한번 볼까요? 자, 우진엔텍이 5월 27일 월요일에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던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 이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했으니 우리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종목까지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원전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에너지 시장의 에너지의 흐름이 이런 스토리로 좀 이어지는데, 자, 변압기 관련주가 3월에 올랐죠? 전선 관련주랑 구리 관련주는 4월에 상승을 했고, 에너지 관련주 SOFC는 5월에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6월은 뭐가 될 것이냐? 바로 원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변압기 관련주 재룡전기 한 10배 올랐고, 이게 22년 여름부터 사실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전선 관련주는 이제 최근에 4월에 5배 오르고 지금 좀 조정은 보이고 있지만 5배를 상승을 했다. 또 구리 관련주 KBI 메탈도 많이 올랐고 요런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빅 이벤트가 있었는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방한을 했으니까 단기 재료 소멸이라고 판단을 하고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이 남았습니다. 이게 7월에 공개가 되는데 단순히 이두 가지의 빅 이벤트만 있다고 해서 원전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모든 테마가 AI에서 파생된 테마들입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력 관련된 테마가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 주도 테마에도 맞고 빅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원전주가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간단히만 보면은 아랍에미리트는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다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겠으나 일단 단기적으로 패스하고, 자, 30조 원짜리 체코 원전 수출 막판 총력전입니다. 결과는 7월에 나오는데 우리는 5월, 6월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7월에 결과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면 여기서 수익을 챙기고 엑시트를 한다.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탈원전 속에서도 꾸준히 기술을 끌어올렸다.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인 30조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프랑스와 막판 2파전을 하고 있다. 자, 유럽은 탈원전을 선언했었죠. 2020년도쯤 바이든 대통령 당선된 시기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매우 강했던 시기였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원전으로 유턴을 하고 있다. 왜? AI의 전력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돌아오고 있고요. 자, 폴란드, 루마니아 등등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까지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최소 10조 이상의 그큰 규모가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실제로 30조 수주를 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행복한 상황이 되겠지만 주가는 어떻게 오르나요? 주가는 기대감으로 선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주가 나오지 않더라도 주가는 크게 급등을 하는데 제가 이런 관련된 종목 두 가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우진엔텍은 너무 크게 상승을 했고요. 우진엔텍이 대장주가 될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자 우선 이 종목마다 끼라는 게 있습니다. 끼. 자 최초로 신규 상장주가 400%로 이제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따따블 가고 점상 가고 상한가 가고 여기서 4일 만에 다시 2분의 1로 반토막이 나는데 여기서 바로 5일 만에 두 배가 상승을 하더라. 이게 끼가 상당히 있는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 보이는데 자 어쨌든 자 G2파워도 볼까요? G2파워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장이 좀 많이 밀렸어요. 5월 29일 그 다음 날까지 장이 많이 밀려가지고 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은 건 확실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전 수혜주 자 모두 무료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6월에는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좀 보시고 기존에 보유 종목도 물을 타던 불을 타던 비중을 추가해서 수익 매도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라고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5904에 894만 원 여기로 후속주라고 보내주시면 문자 메시지 후속주 보내주시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6월을 좀 좋은 계좌를 상태를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저는 제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진심으로 잘 되길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지만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까지는 어떻게 제가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주도주들이 나타날 때 미리미리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앞으로 6월뿐 아니라 7월, 8월, 9월 계속해서 주도주를 미리미리 좀 판별을 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좀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